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러린 김기자입니다. 현재 방탄단 진지민 정국은 경기대 온천 제5사단, 제2호번 강원도 원주 제36사단, RM은 강원도 화천 제15사단, 그리고 B는 강원도 춘천 제2군단에서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 세계 우리나라의 국위를 누구보다 더 높이 선양한 방탄단 멤버들이 모두 군에 입대해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가운데 터진 이강인 사태 때문에 축구선수 등 운동선수에 대한 병역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이강인 선수가 주장인 손흥민에게 대드는 등 하극상을 일으켜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바로 4강전인 요르단전 전날에 이강인이 주장인 손흥민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탁구를 치다 충돌해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날에 열린 4강전에서 이강인이 일부러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지 않아서 패배를 하였다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군 면제 혜택을 받은 선수들이 국가대표 경기에서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아예 참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목격한 수많은 네티즌들이 축구선수 등 운동선수들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누구보다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국기를 선양한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모두 최전방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동선수들이 아시안게임 등에서 단 5분을 뛰고도 메달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 면제를 받는 것이 말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군 면제를 받은 선수들도 국가대표 경기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에는 군 면제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 기자였습니다.